계속 이어서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던 이 위젯을 이 컴포넌트를 구현하기 위한 클래스를 정의한 것이 바로 chat 메시지인데요. 일단 이 chat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stateless 위젯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뭔가 유저의 트리거로 인해서 변함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컴포넌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일단 이 위쪽 설명에서는 로우와 컬럼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겹쳐져 있는 위젯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을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인덴테이션을 잘 봐주셔야 하는데 일단 전체 컨테이너에 마진이 들어가 있고요. 이 마진은 여기 이 전체 컨테이너에 여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죠. 옅은 회색으로 작은 공간이 붕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마진 잡아준 겁니다. 네, 마진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은 로우에다가 왼쪽에 동그라미 하나 있었고요. 오른쪽에 글자로 두 겹쳐진 거 있었죠. 네, 이제 바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서클 아바타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람 이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냥 텍스트가 하나 있었다고 하네요. 이 텍스트는 유저가 입력한 텍스트겠죠. 느낌상.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name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는 완전 상위에다가 미리 정의해 놓은 컨스턴트 변수, 상수 변수. 여기서 하나 또 봐주셔야 되는 게 서클 아바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름이나 스트링의 첫 글자를 보통 따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아바타를 제작해주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your name이라고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y가 떼어져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예를 들어 김하나라고 입력해 주시면 김이 뜨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가운데 설명들은 저희가 기존에 레이아웃 강의를 통해서 다루었던 축, 크로스 액시스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그쪽에는 마스터가 되셨으리라 믿고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채팅 메시지 목록 구현. 이제 채팅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 틀은 여기서 짰잖아요. 그 목록들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인데요. 한번 또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이전에 진행했던 예시에서 저희 서제스천 저장했던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리스트 형태를 일단 확보를 해두고요. 우리가 앞으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될 것들도 리스트로 이미 정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정렬되는 기준은 조금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일단 확보를 해두고요.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도 추가를 해줍니다. 아니죠. 이건 아까 추가되어 있던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번에 바꿀 건 핸들 서브미티드예요. 서브미트 눌렀을 때 아까는 텍스트 컨트롤러에 쓰여져 있던 텍스트를 그냥 비워주세요만 했다면 이번에는 챗 메시지. 이 챗 메시지가 뭐예요? 아까 구성했던 바로 이. 여러분들 코드만 딱 보시면 돼요. 이 코드를 통해 그려진 화면을 같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 화면 뭐였어요? 바로 이 네모칸이었죠. 이 네모칸을 지금 호출한대요. 그쵸? 여기서. 챗 메시지에서 방금 봤던 그 네모칸 그 모양의 인스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텍스트 값을 넣어가지고 찍어내달래요. 그 다음 메시지스. 이거 뭐예요? 여기서 만든 리스트죠.
리스트에 추가해 달래요. 아, 뭔가 이제 느낌이 오고 있어.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추가하는 작업은 스테이트 변경 작업이기 때문에 set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이 비행기 모양 또는 샌드라고 적혀있는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일어날 일들을 딱 상상을 해보면 휴대폰에 여기다 우리가 글씨를 쳤어요. 샌더 메시지란에 이걸 딱 누르는 순간 여기에 있던 글 사라지면서 어떤 리스트에 우리가 넣은 그 텍스트 값이랑 그런 게 추가가 되고 바로 그 텍스트 값을 받아가지고 이 객체가 이 모양을 그려주겠죠. 이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제가 혹시 헷갈리게 설명한 게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건 이 메시지스가 챗 메시지 아까 그 위젯 그 네모난 칸 하나 메시지 칸 하나 자체를 리스트로 담아놓는 그 리스트라는 거 그거를 딱 캐치해서 잡고 계시면 앞으로의 이해는 더더욱 빨라질 겁니다. 그 다음 그 메시지 리스트를 이제 리스트를 다 만들어놨으면 뿌려줘야죠. 화면에 뿌릴 때 보통 어떻게 했었죠? 리스트 뷰 거기다 빌더 붙여서 사용했었죠. 여기서 또 하나 그냥 봐주시면 좋은 건 리버스 트루 우리가 넣은 순서랑 꺼내는 순서랑 달라야 그 원하는 채팅 형식대로 순서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꺼내줄 거고요. 여기 코드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봤던 코드이기 때문에 리스트 뷰 빌더에서 인덱스 순서대로 꺼내오고 그걸 거꾸로 보여주는 것뿐이구나. 아이템 카운트는 메시지스라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길이만큼이겠구나 라고 쉽게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빌드 텍스트 컴포저로 함수명이 변경되었다는 거 체크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핫 리로드를 해보면요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 이제 이런 화면이 그냥 뜰 텐데 여기다 한번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원하는 텍스트를 쳐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실습이 저희 기초 단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있고요. 이제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믹스인도 사용을 하고 그로 인한 V-Sync 이런 것들까지 한번 다뤄봐야 해서 이번 강좌 내에는 담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는 추후에 따로 개설을 해보도록 하고요. 애니메이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여기 7페이지도 넘어가 보지 마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우측에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번역도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isComposing이라는 불리한 값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값을 추가해서 우리가 이 텍스트 필드를 수정 중이냐 수정 중이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이 샌드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색깔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8번에서는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한번 후다닥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isComposing이라는 값을 정의해둔 후에요. 단순히 isComposing 지금 작성 중이니? 작성 중이라면 handle submitted를 다시 불러주고
작성 중이지 않으면 널 값을 그냥 줬어요. 근데 이 아이콘 버튼 같은 경우는 onPressed가 널이면 그냥 그 널 값에 해당하는 아이콘 스테이트를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으로 가둬준다는 뜻이에요. 그것조차도 이게 머티리얼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종이 비행기 색이 회색으로 가려졌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글자를 입력하면 그때는 채워지고 이런 형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도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iOS에서는 샌드라는 쿠퍼티노 스타일의 버튼이 나오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종이 비행기 모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플랫폼별로 조금 다르게 변화를 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타겟, 플랫폼 타겟을 감지할 수 있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따셔서 iOS의 경우엔 샌드라는 텍스트를 띄워주시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비행기 아이콘을 띄워주셔라 라는 타겟별 타겟별 컨트롤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 Building Beautiful UIs with Flutter에서 나왔구나 라고까지 한번 알아두신 후에 추후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이 어디에 있느냐만 알고 있어도 그걸 찾아다 쓰는 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플러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베이직 플러터 레이아웃도 살펴봤고 첫 번째 앱도 구현을 2시간에 걸쳐서 해보았고요. 오늘까지 빌딩 뷰티풀 UI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코드랩들이 제가 함께 읽어드린 내용 말고도 잘 세팅된 내용들이 많아요. 이 내용들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도 여러분들이 커버를 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셨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겁 없이 이렇게 읽어내려가면서 접근하면 되는구나를 깨달으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아래에 있는 코드랩들도 도전해보시고 더욱더 멋진 모바일 앱 개발자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코드랩 이외에도 어떤 방식들로 플러터가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들로 플러터를 공부하면 좋은지 추가적인 팁들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